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있으세요? 네. 이게 일보다는 이제 내가 보는 관점, 우리 할머니가 보는 관점은 본인 굉장히 좀 특이하세요. 생각, 말하는 거, 언행. 이게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이거든? 남들이 보면은 저 새끼 저거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특이해, 무언가. 그리고 본인 사주는 내가 칼을 들던, 내 몸에 뭐 칼을 대던, 내가 총을 맞아야 되던, 이런 사주여야 돼요. 무언가 피를 보거나, 이런 식의. 근데 이게 참 무언가 고민이 잡혀야 되는데, 참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란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뭔가 특이한 성향이나 특이한 체질, 어쨌든 그러한데 특이한데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데,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 또한 조금 다른 분들이랑 달라. 누구는 인성의 의미를 두고, 누구는 뭐 금전으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예를 들어, 이런데, 전혀 조금은, 좀 다른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인과 무언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드물다. 없다. 무언가 너무 심오하다. 그래서 여기 온걸 수도 있어. 뭐, 총이든, 칼이든, 펜이든, 어쨌든 난 들어야 돼. 뭐를 들든.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어울린다, 못 어울, 그러니까 남들과 어울린다, 못 어울린다 보다는 그냥 나는 내 생각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뭐가 궁금해서 오신 건데? 저희 와이프 사주 불러드렸잖아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가 뭐 같이 살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 맞지 않아요? 뭐 사는 것도 본 그렇고 마감하는 것도 그렇고 막 어차피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 거니까 그럼 누구나 예외 없이. 나는 이 사주는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여요. 힘도 붙잡고 있으니 뭐 계속 아직은 살아 있어야 하고.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붙잡는다면은 그래서 붙잡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붙잡진 않아요. 안 맞는데 왜 붙잡고 있을까? 난이 소리가 나오는데. 맞지 않아요. 이거는 이분도 알고 계셔. 나와 맞지 않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근데 잡고 있다? 제가 딱히.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잡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잡고 있다 하더라도, 나와 안 맞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왜 잡고 있을까? 중요한 건 시작을 했으면 끝이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 끝이 대충 언제쯤 될런지. 이분도 혼자 사셔야 되는 사주가 원래는 맞아요. 그리고 절줄도 끼고 있는 분이 맞아. 절줄이라는 거는 약간의 비구니 사주가 섞이고, 자, 비구니 사주가 섞여 있다면 내가 누구랑 같이 살아? 이게 될것 같아요? 안 돼. 뭔가 찌그럭버그럭 되고, 풍파가 있고, 수중에 뭐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단 말이지. 근데 같이 산다?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결혼을 벌써 두 번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내잘 모르는 사주대로 못 거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내가 비구니 사주가 섞였는데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 팔자가 꼬이는 거거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면은. 그런데 저하고 있는 기간이 가장 오래 있던. 그리고 100년 해로도 힘들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벌써 20년 넘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것보다는, 아는데, 아니란 걸 알고 안 맞는다는 걸 아는데 산다는 게 우리 할머니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둘중 하나 누군가는 분명히 놔야 되는 건 맞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업이 됐든 숙제가 됐든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꾸 잡으니까? 천륜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 사람 몸 상태가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도의적으로도 내가 쳐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을 본다 그러면 쳐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 몸 상태를 볼땐 아이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동의하에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이들 이제 다 컸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을 들은 거대로라고 하면은 점을 특별히 나는 보러 오시지 않았어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천륜이 외에도 남아있고, 뭐가 남아있고, 지금 그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쯤 될까요? 내가, 이건 무속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선택을 내릴 때. 내가 진짜 끊어내야지 할 때. 왜? 그것도 왜냐하면은, 뭐 연인이 됐던 부부 사이가 됐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 아예 등을 돌려야지 헤어지는 게 가능해. 근데 그게 완벽하지 못한 거잖아. 그쵸? 둘 중에 하나는 결심을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안 되는 것도 알겠고요 라고 하시니까는 그냥 선택의 문제고 이건 시간의 문제이신 것 같아요. 점을 특별히 보지 않더라도. 더 궁금하신 거. 할머님이 저를 제대로 보신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제가 왜 제대로 볼수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뭘볼수 없이? 정상적인 눈을 갖지 않고 왜 기운을 흐트러진 상태에서 내 그러니까 삶을 좀 내가 살아야 뭔가 좀 하는지. 특이하고 이러한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나 그러한 지금 것들을 제가 쓰고 얘기하시는 있는 이 거예요? 안경은 정말 힘들게 쓰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쓰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캐치하셨으면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제 눈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제가 뭐 특이한 게 보이시나요? 써야 할걸 쓰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지가 궁금해요. 아까 보신 게 맞아요. 저는 일반인하고는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달라요.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고.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왜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특별하게 의미를 가져본 적은 없어요. 단, 살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제 자신하고의 제 자아를 찾기 위해서 많이 무던하게 혼자서 많이 걸어봤어요. 걸어보고 그 걷는 길에서도 여기까지도 오게 된 거고. 저는 아시는 그 느끼신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촉에 의해서 여기 온 거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를 배제하고 제가 왜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한 거지. 참 어렵죠. 할머니가 대답해 아니, 주시진 않을 거예요.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특이하다. 따지고 보면은, 아유, 야, 우리 할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도라이구나. 이 말을 들어도 넌 현차너.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거를 만약에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러면은 조상의 업보라는 건 없을까? 지금 답구는 있어요. 조상의 답구는 있는데, 업보라는 건 없을까? 제가 그 업보를 그걸 정말 많이 뒤집어 쓰고 나왔다고 얘기가 나와요. 하필이면 나라는 걸 궁금하기도 했지만, 왜 몸에 칼을 대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지, 왜 그게 나가 돼야 하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그 조상들이 왜 나를 선택을 했는지가. 천업이, 그러니까 무당, 내가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 나도 그 생각이 들어요. 씨부라, 우리 큰 집에는 똑같은 나와 같은 이제 성씨를 가지고 그 씨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큰 집에는 딸이 여자가 그 무당이 될 확률이 솔직히 더 높아요. 남자들보다는. 우리 큰 집에는 딸이 일곱, 여덟이 있는데, 왜 무당은 나였어야 될까?
나도 내 형제 자매가 있는데 왜 무당은 나였어야 될까? 초생들이 선택한 이유가 있겠지. 그럼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으시겠죠? 방금 무슨 소리가 나왔냐? 조상의 업이라는 게 있다. 조상의 업을 다 뒤집어 쓰고 나왔구나. 일반적이지 못하구나. 제 해답이 됐어요. 뭔 얘긴지. 근데 그 업을 쓰고 나왔으면은 그냥 그 업을 내가 풀어내는 수밖에는 없어요. 버틸만한 놈이니까는 죽긴 한것 맞지 않는 같은데.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끌고 가던, 누구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보던, 어떤 식의 풍파가 됐던, 그걸로 그냥 땜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가 제가 와이프하고의 얘기가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솔직히 힘은 들어요. 죽을 만큼. 죽을 겁이 많이 넘겼으니까. 여기저기 진짜 난도질 당할 정도로 여기저기 수술 작업도 많이 생겼고. 어릴 근데 때부터 지금까지 절대 앞으로도 평탄한 삶은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갖고 태어났으니 빌고 빌고 또 빌다가 내가 끝낼 숙제가 끝내면 어느 순간은 가겠죠. 그렇지. 근데 참 외롭죠,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 혼자니까. 외로움도 버틸 수 있는 사주예요, 이거는. 그래도 사람은 익숙해질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난 무슨 책 써야 될것 같아, 지금. 논문 써야 될것 왜요? 같고. 특이하다고요. 많이 많이 답일걸요? 정말 많이 나요. 느낌부터가 우리는 뭐 귀로 듣고 또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마음속에서 울림의 소리가 있고 한데 굉장히 지금 제 느낌은 특이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동물적인 게더 맞다고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쉽지 않아요. 이거를 뭐 고칠 수 있다기보다는 내가 타고난 업에 내가 본인 얘기하신 대로 내 숙제, 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너는 뭘 해라라는 몫은 분명히 나는 타고 태어난다고 보거든요. 그게 남을 거두는 게 됐던 뭐가 됐던 그걸 끝내야지 내 명대로 살다가 가겠죠. 이거는 뭐 조언을 해주고 점을 보고 이런 것보다는 귀에 솔직히 뭐가 들어오세요? 하는 말들이? 누가?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들이 지금 귀에 들어오냐고. 본인도 무언가 선택을 내리고 생각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거름망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냥 이 말이 맞겠다.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사세요. 다 똑같은 말만 하네요, 사람들이. 이게 맞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왜냐? 누구 말 들으실 분이야? 본인이 더난 잘 아는 것 나만의 본인만의 철학이나 무엇을 갖고 있는데. 같아요. 내 그래서 그래요. 철학이 팟빵에 팥이 들은 게 원래 정상이야. 근데 본인 철학이 팟빵에 다른 게 들어가 있대.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뭐라 그래? 점집에서든 아니면 지인이든 친구든 뭐라 그래? 그냥 너는 네 쪼대로 살아. 이 말밖에 못 해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네요. 되셨어? 할머니 얘기가 하는 게 도대체 같은 말들을 하는 게 그거네요. 다 같은 말들에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솔직히 확인을 하고 싶었고 또 이제 답답한 어차피 저는 사람이니까 내면이 어쩌고 외면이 어쩌고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이제 드셨어요? 현실에서 살다 보니 한편으로는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떻게 한편으로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조금이나마 더 두들겨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온 것도 있어요. 물론 여기 가봐라라고 해서 온 것도 있어요. 저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했죠.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어요? 솔직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해소가 안될 거야, 당연히. 이게 전볼 사이즈가 아니니까.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될 것은 항상 제가 어느 정도 해소하고 털어놓으려면, 그래서 답이, 누구 말 듣고 그게 아니라 그냥 쪼대로 살아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누구 말을 듣고 뭐하고 한다 해도.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살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산 타고 물 밟고 땅 밟고 그래야죠. 할머님이 기가 너무 세셔서. 돈 봐주시는 건가요, 저? 아니요. 그냥 보면은 감사합니다. 느껴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다 보고 살았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니까. 동물한테도 그걸 느낀. 저기 방금 나왔던 세 마리들? 그래요. 그러면 유대감도 달라요, 좀. 남다르. 그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모든 기를 좀 느끼는 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느끼기도 해요. 지형지물부터 시작해서 다. 산, 물, 뭐, 등등등. 그래서 더 힘든 것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따지면 여기 오실 게 원래는 아니었네. 그거는 제 기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해소가 되셨든 안 되셨든 이거는 뭐 해소할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리 전지전능한 신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개조를 해서 어떻게 한다? 아니, 절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한 건 글로서 표현해 주신 부분 있죠? 소통이라는 부분. 그냥 여기 온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소통인 거예요. 왜냐? 이렇게 내뱉고 갈수 있으니까. 또 소통하고 영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저는 그거를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보셔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라도 하고 풀어요. 그런 부분에 동물이 됐든 그 남다르죠. 그래서 온몸의 흉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죽을 겁이 정말 많이 넘겼어요.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랄게요.